이제 이 원래 이 성경 산책이라는 거를 이제 주보에 하게 된 이유는 신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성경에 좀 가깝게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우리 주보를 보는 이제 독자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성서를 한번 뒤적거릴 수 있는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제 이그 성경 산책 부분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실수로 그 성경 그 장절을 잘못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그걸 이렇게 바로 잡아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이렇게 아마 여기 있는 분이 외국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아마 요즘 인터넷으로도 또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또 편지로도 고맙다고 연락도 오고 하는 것들이 참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요, 그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특징이 너무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떤 사람보다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소중하고 또 특징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다 공통적인 거는 참 인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다 위대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성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어느 한 분보다는 모든 분들이 다, 좀 다른 친구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운이 좋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보직을 또,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그런 그 기회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사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좀 접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사제 자신에게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웠을 땐 굉장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었는데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의외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은 뭐 사제인 저한테도 굉장히 좀그 사제 생활을 더좀 재미있게 풍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벗과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성경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성경은 뭐 정말 우리가 이 성체를 영할 때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곧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의 기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 그냥 충실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도 모르는 또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그 일반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뒤적이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성경도 사실은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좀 책이 되었으면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